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HDB에서 한큐 005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간편보험, 초간편 보험이라고 하면 325 혹은 31 보험이거든요. 무조건 3개월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대해서 걸린 적이 있으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병자 보험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험은 정말 웬일이야. 보험은 005 보험이라 해서요,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모두 다 고지가 프리패스고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품이 정말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여성분들은 특히 갑상선, 아니 유방, 자궁, 군종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혹이나 폴립이 있다고 하면 정기간 부담보험, 수술을 했다고 하면 거절이나 할증 아니면 부담보험으로서 가입이 되는데요.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에 대해서 뭐 거절이나 부담보험 할증이 됐던 분, 그래서 보험가입에 정말 꺼려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희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상품은 일단은 H생명에서 한큐 005 보험으로 정말 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암플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뭐 고혈압, 당뇨, 아니면 앞으로 의심소견, 입원, 수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하시고 시간 지난 다음에 정말 암이 아니면은 물론 보장을 못 받겠지만 암이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입이 되고 보장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품은 일반화 5,000만원, 그 다음에 소외가 2,000,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암 1억, 그 다음에 소외감 4,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2,000만원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암보험 일반암에도 통크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소외감 2,000만원은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후에 갑상선 2cm 이상이면 뭐 감액기간 1년, 면책기간 90일만 지나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소년이나 제자리암이 걸리시면 아무 대장 점막내암까지요. 그래서 감액 기간은 1년 전에는 50%, 1년 지나면 100%. 거기다가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비와 항암, 그다음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항암,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암 세기, 방사선 세기 조절, 여기다가 항암 양성자 아니면 항암 세기 조절, 아니면 여기다가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일반암, 소외가, 유사암 충분하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6개의 특약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항암 약물, 방사선, 표적 항암, 아니면 항암 양성자 세기 조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6가지 특약 부가적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품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20년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50대 분들 20년 후면 70세까지 충분하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부분은 어린이 보험이나 30세 전은 가입이 불가하고요. 30세부터 90세까지 아무리 충분하게 가입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물혹, 폴립, 여러가지 병력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 고지 없이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특히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입을 했거든요. 정말 대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H생명 하면은 스페셜 암보험이 작년부터 정말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표적항암,
일단은 9월에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암진다그 1,000만 원, 표정항암 8,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50세까지는 일반암 1,000만 원, 소외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거기다 항암, 방사선,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가 무려 8,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고, 또 60세까지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6,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보험료가 달랑 고자 20세 같은 경우는 6,000원, 여성분들은 9,000원, 특히 50세 같은 경우는 35,000원, 남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3만원, 60대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58,000원, 여성분들은 36,000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9월달부터 한시적으로 보장이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H생명의 스페셜 암보험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아니면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유병자 보험, 정말 패러다임의 핵을 정말 다 없애고 005 보험, 325도 아니고 31 보험도 아니고 하여튼 입원 수술 뭐 진단 받아도 다 프리패스고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정말 이 상품 불티나게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도 8월 말까지만 아무래도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